이거 혹시 쫄티? 올해 3월에 있던 아놀드 클래식에서 삼선을 꺾고 1위를 했던 하디 추판이 아놀드 어르신의 상금 인상 얘기를 듣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내년에도 참가하겠다고 그의 코치와 함께 대답했었는데 올림피아가 끝나자마자 바로 불참 선언을 한 거야. 놀드 어르신이 개빡쳤을 듯. 어쨌거나 하디는 작년에 에릭에게 패배한 후 아크레서라도 우승을 하겠다는 집념으로 출전했지만 이번에는 다음 올림피아를 더 빡세게 준비하겠다며 불참을 선언한 거야. 아무래도 수상 후 인터뷰에서 저지들이 컨디셔닝보다 사이즈에 손을 들어준 것 같다는 말을 했기에 컨디셔닝뿐만 아니라 사이즈까지 보완하려고 빠진 것 같아. 그런데 바로 어제 인스타 게시물에 시범 갔던 티르키의 사업장에 가서 모발 이식을 하는 사진들을 올린 거 있지. 시범처럼 모근까지 벌크업하고 더 완벽해지려는 듯. 아무튼 엄청난 사이즈 증가를 가져온 삼손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바로 등근육이었지. 이 개 지리는 등을 만들려고 어떤 식으로 운동을 했는지 새로운 운동 방법과 루틴에 대해 짧고 굵게 소개해볼게. 시작 전에 하나 말하자면 삼손이 대부분 컴파운드로 묶어서 하는데 보통 헬스장에서는 민폐가 될 수 있어 못하는 사람이 많을 테니까 운동 방법을 이해한 후 따로따로 시도해보길 바랄게. 첫째, 클로즈 그립 랩플다운과 스트레이트 암플다운. 삼손은 첫 운동에서 웜업 다인 하지 않는데 대신 그는 처음인 만큼 머신 등을 사용할 때 세팅하면서 근육이 잘 먹는지 가벼운 무게로 테스트하며 몸을 푼다고 하더라고. 여기서는 안장의 높이, 다리받침 높이, 그립 등을 바꿔가며 본 세트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지. 이러면서 자극을 최대한 느끼며 등에 펌핑을 좀 이끌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두로 당기지 않는 거야. 단순히 방법을 몰라서 팔로 당기는 게 아니라 최대 가동 범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팔로 힘이 분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신장을 최대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견갑까지 뽑으며 등을 활짝 열고 당길 땐 견갑을 내림과 동시에 가슴을 들면서 당겨 온전히 등으로 당기는 거야. 그리고 연속해서 하는 스트레이트 암플다운도 배로 펌핑을 더 이끌어내는 목적인데 이것도 3두로 당기지 않도록 하래. 팔을 살짝 굽힌 상태로 고정하고 광배에 마이너 머슬 커넥션을 해서 당기는 거지. 당연히 최대 가동 범위로 동작해야 하고 이렇게 점차 중량을 올리며 총 4세트를 했어. 둘째, 시티드 케이블 로우와 프라임 머신 로우. 이 컴파운드가 이번에 삼손의 미친 등기둥 라인을 만들어준 핵심인 것 같아. 먼저 케이블 로우로 중하부 승모근과 기립근을 조진 후 연속해서 프라임 머신 로우로 등의 상부 승모근과 능형근을 한 번에 조진다고 하더라고. 이러면 등기둥 전체를 완전히 털어서 제대로 키울 수 있대. 아무튼 첫 세트는 이전처럼 웜업 개념으로 머신과 몸을 맞추는 테스트 개념으로 수행했지. 케이블 로우는 두 개의 개별 그립을 껴서 당길 때 벌렸다가 신장하면서 다시 모으며 등 중부를 강하게 조졌어. 프라임 머신은 와이드로 잡고 하는데 긴장을 유지하며 신장식 견갑을 최대한 뽑았다가 단축식 견갑을 세게 잡으며 수축을 극대화했지. 그러면서 삼손은 올바르고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제대로 빠르게 성장하려면 운동 강도도 챙겨야 한대. 중량이 높아 자세가 좀 망가지더라도 짜증나고 힘들 정도의 강도로 개빡세게 수행하라는 거야. 그게 빠른 성장의 핵심이래. 셋째,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저녁 7시부터 내일 자정 전까지 마이프로틴에서 최대 85% 할인에 추가 할인 코드 입력 시 45% 추가 할인을 해주는 연중 가장 큰 세일 중에 하나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단백질 보충제, 간식, 영양제, 운동복 등이 필요한 브로들은 이참에 미리 잔뜩 쟁여두면 좋을 거야. 구매할 때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둔 링크를 통해 해준다면 정말 고맙고. 셋째, 덤벨 프로버. 광배근을 제대로 털기 위해 동작 시 팔꿈치를 살짝 굽힌 상태를 유지하며 수행하는데 중요한 건 긴장이 잘 유지되면서 자극이 지리는 가동 범위를 찾는 거래. 먼저 벤치는 20도 내외로 높지 않게 세팅한 후 신장할 때 어깨 라인보다 더 아래로 내리지 않는 게 좋다고 해. 만약 그러면 부상의 위험이 크대. 단축 시에는 수축을 세게 하겠다고 너무 올리다가 긴장이 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수축하고 이게 자극만 잘 찾는다면 정말 개 지리니까 무게 욕심 내지 말고 가볍게 하다가 감을 잡으면 점차 무게를 올리라고 하네. 그렇지 않으면 삼두나 어깨 등의 협응근으로 자극을 빼앗긴대. 넷째, 바벨 랩풀. 삼손이 정말 좋아하는 운동 중에 하나라고 해. 등 전체를 자극하기에 좋은 건데 특히 등 하부를 포함한 등기둥 전체를 개털어서 아주 좋다고 하네. 하지만 대부분이 별로라고 무시해서 저평가된 운동이라고 아쉽다고 했어. 어쨌든 동작할 때 최대 신장에서 견갑을 완전히 펼치며 스트레칭을 강하게 했다가 단축 시에는 가슴을 들며 견갑을 뒤로 접어 강한 단축을 이끌어내라고 하더라고. 몸을 수직으로 세웠을 때 허리를 뒤로 꺾는 게 아니라 가슴을 들며 수축하는 거지. 그러면 등의 중상부로 한 번 더 펌핑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하부 쪽은 저절로 고관절을 접었다 폈다 하는 과정에서 개 털리기에 등 전체가 골고루 먹는데. 그러니 15회가 가능한 무기로 시작해 12회 1세트, 10회씩 2세트를 해서 총 4세트를 강도 높게 뽑고 끝낸다고 해. 이렇게 삼손의 등 운동 영상은 여기까지야. 영상이 유익했다면 가기 전에 좋댓글 좀 부탁할게. 그럼 다들 오늘도 조심하며 뜨끈하도록 해.